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20주년 기념 금메달 아침 10시에 오픈을 한다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 금메달 요겁니다. 네, 이 뒷모습이고요. 요게 일단은 이 금메달은 396만원 발행량이 500장입니다. 500장 은메달 발행량이 5000장 요거는 253,000원 은으로 만든 거. 그래서 요거를 금메달 하나 가능하면은 은메달 두 개. 은메달을 왜 두 개 사냐? 시청자분들께 한 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 여기 메이킹 영상 공개 있네. 메이플스토리.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가공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와. 와, 이거 하나하나 직접 깎아서 만드시는 거야? 아, 틀에 맞춰서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다는 소리잖아요. 이야, 메이플스토리 한국조폐공사 콜라보. 자, 6분 남았다. 디나, 불닭 얼마나 걸려, 얼마나? 그리고 이거 먹고 새로 고침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매 안 돼요. 아직 구매 안 눌러져. 새로 고침 하고 있어요. 우와, 씨발! 안 돼! 서비스 접속 대기 중. 기다려. 구매하기 떴어요. 구매 눌렀습니다, 일단. 앞에 대기자가 몇백 명인데?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이거 씨발, 이거 대기하면 오래 걸려서 꺼져요. 아, 씨. 어, 됐다. 결제하기. 또 오류 떴어, 씨발. 내 돈만 먹은 거 아니야, 설마? 아니, 이럴 거면 캐시샵에 팔든가. 어차피 콜라보 하는 거 그 캐시샵에 연동하면 되지 그냥. 씨. 여러분 실례지만 그 접속 시도하시는 분들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구매 완료요. 배송 오면 다시 녹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8월 1일에 주문을 했어요. 근데 11월 30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4달 걸렸어요. 은메달이 개당 253,000원짜리고 금메달이 396만원. 일단 요즘 너무 방송이 힘들어서 금메달 배팔까 합니다. 자, 보시면은 상자가 3개입니다 어떤게 금메달이죠? 아, 요게 금이고 요게 은이네요. 은메달 요거 기념품 하나는 오늘 시청자 이벤트용으로 진행할 거라서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까고 할게요. 이 되파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뭐 양심상 맡기겠지만 일단 깔게요. 그냥 이거 까고 줄게요. 옛날에 기타, 내가 쓰던 기타 이벤트로 줬는데 다음날 중고나라 올라온 거 보고 충격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형 사인도 해줘. 이렇게 해놨습니다. 좌우 반전이라 그런데. 자,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은메달부터 한번 보죠. 은메달 일단은 요걸 까면은 안에 이렇게 주황색 박스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단풍잎 쥐익. 와우! 메이플 스토리. 어, 근데 메달 어딨냐? 여기 있구나. 보증서입니다. 보증서. 야, 요렇게 아크릴판 안에 은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메달이 이렇게. 위에는 이런 식으로 주황버섯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이렇게 쓰죠,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아크릴 받침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올려두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놓는 식으로 좀 이렇게 꾸밀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자, 다음은 금메달을 한번 볼 예정이에요. 요게 무려 396만원짜리 금방 가서 금을 사본 적이 없는데 메이플 기념 조화를 살 줄이야. 일단 뭐 내부는 좀 다른지 모르겠네요. 원래 색깔이 이랬나요, 배경이? 은메달은 은색 배경이고 금메달이 색깔이 좀 다른가? 보증서 있고요. 무려 396만원짜리입니다 이거. 이게 룰렛 결과는 판희. 이게 마감 처리. 요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좀 오래오래 간직해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안에 보증서 있는 거를 발견했는데 보증서에 사인 받겠습니다.
아 근데 이래도 만약에 당첨된 분이 판다 그럼 어쩔 수 없어. 아크릴 가서 좋아해도 사인 받자. 아이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당첨되신 분 메이플 닉이나 아프리카 닉으로 적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벤트 좀 진행을 하고요. 그 핀볼 게임으로 할 건데 요게 이제 순위권이 오른쪽에 쫙 떠요. 여기까지는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최후 1등은 마지막 걸로 할게요. 거북이 거북이 몰라님 1등! 아우 블로우님 튕겨 나가셨고 누리는 무척 이제 1등! 1등 오이님! 지금 왼쪽에 걸린 사람 죽된 겁니다 그냥. 18등 19등 20등까지 전부 나왔습니다. 뒤에서 10등으로 바꿀게요. 우기님 바로 스트레이트로 출발 빠르게! 미음둥님 튕겨! 우기님 좋댔어요! 우기님 1등 님엄님 2등 다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 꼴등으로 계신 분이 자박했습니다 님. 자 세기 이벤트 뒤에서 3등까지입니다 출발합니다. 과연 1등으로 달린 사람. 세종리님 1등이에요. 죽댔어요 이러면 안돼요. 세종리님 쭉 들어가요. 튕겼어요 다행이에요. 또 튕겼어요 다행이에요. 밑으로 등률이 매니저 등률이 빠집니다. 왼쪽에 걸렸고요 등률이 좋아요. 스타벌룬이 탈락. 등률이 빠지라 등률 탈락. 거북이 탈락. 아직 모릅니다. 벼룩팡 포지션 좋아요. 벼룩팡 걸리나요? 걸려요. 아직 몰라요. 세종리님 위험합니다. 안녕 세종리님 탈락. 안녕님 탈락.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뜨는 사람이 우승이에요. 제일 꼴등이 우승입니다. 핀볼 개수 늘려서 한 명당 핀볼 10개로 진행하시죠. 자 펜 10개 맞나? 한국조폐공사 메이플스토리 금메달 당첨자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야 투어 원 출발합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쭉쭉 벼룩팡 두 개 선두 안 좋아요. 벼룩팡 일단 하나 빠지나요? 까몰라요. 자단이 빠졌고 벼룩이 빠졌고요. 뚜리님 두 개 더 빠졌고요. 세 개 빠졌고요. 이거 위험해요. 자다 깼습니다 님. 누리님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벼룩팡 뭐야 포지션. 안돼 벼룩팡 4개 살았어. 야 이거 매니저가 상처이 됐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국조폐공사 메이플 언박싱 리뷰하면서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 방송 매니저 친구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박싱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간의 여정 마무리합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